혐오함을 보셨잖아요. 혐오함을 보셨는데 네. 그거에도 따른 아까 네. 해령 주변에는 그 새로운 열수 생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생물도 있겠죠. 네. 그 새로운 걸 또. 생물도 찍어오셨어요? 아, 생물이 네, 있어요? 예. 네. 네. 우와. 그 영상 보시죠. 너무 재밌다. 저기 다 잘 보시면은 돌멩이에서 또 움직이나? 돌까? 어, 뭐야? 돌다. 어머 어머. 뭘까요? 개불. 엄청 투명하네요. 오 길어. 와 뭐야? 뭐야 미치나요? 신기하다. 되게 투명한 것인데요? 네, 이거를 이제 그 아직은 저, 우리가 저 생물을 잡은 적이 없거든요. 영상으로는 처음으로 내린 걸 본 거니까 저걸 다시 또 이런 것 뭔지 모르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과 비교해 저는 화살벌레라는 그 약간 그 투명하고 길었던 네. 거죠. 좌우 대칭을 화살벌레라고 해요? 네, 화살벌레라는 이제 그런 그 생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거미불가사리 같은 이것도 사실 잡아갖고 와서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보기에 불가사리 일단 거미불가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살벌레라는 게 이제 어쩌면 아직은 이게 우리가 이 생물을 직접 잡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봐야지 알긴 하지만 이걸 보고 이제 굉장히 흥미롭다는 걸 이제 흥미로운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지 들어보셨어요? 지구의 나이요? 예. 아유 너무 실례될까 봐 안 물어봐. 지금 나이가 46억 년인데 46억 예, 뭐 아까 생명의 탄생 이야기 그 지구 탄생 초기부터 생명체는 계속 있어 왔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생물이 많잖아요. 네. 생물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한 거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 갑자기 생물이 많아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생태계 형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화살벌레의 그 조상이 이런 처음으로 뭔가 다른 걸 잡아먹는 그 굉장히 초기 형태의 생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잠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화살벌레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척박한 그 환경이지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풍부한 어떤 그 생물의 생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네. 놀랍네요. 많은 이제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주제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사실 이걸 내리게 된 게 아까 저희가 그 돌을 채취할 때 그 드레스랑을 바닥에 긁어가지고 돌을 채취하고 했잖아요. 네. 그때 그 운 좋게 생물들이 막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생물들을 제가 막 채취를 해가지고 이것도 많은 생물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 생물 잠깐 보실까요? 어, 아, 또 있습니까? 뭐. 네. 어, 불가사리. 뭐 그냥 보통 불가사리는 뭐 다리가 다섯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다리가 몇 개인가 세보세요. 일곱 개죠. 오, 일곱 개. 그러니까 제가 쭉 그 비교를 해보니까 남극권에 있는 해량에만 보고가 돼 있는 그런 남극의 특수한 어떤 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어떤 데서 발견된 적이 없는. 다음 화면 보시죠. 보면은 그 개가 개죠. 개 재미있는 개인데 이쪽 보면 이게 털이 많죠. 털이 많은. 이걸 보통 그런 개가 있어요. 키와 개란 이름 갖고 있는데 그 서린 들어보세요. 서린. 네. 어, 이렇게 서린. 털 많은. 털 많은 거. 예티. 얘 네. 별명 예티 크랩입니다. 예티. 이게 털이 많아가지고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건데. 왼쪽에 있는 저거는 이제 그 아까 드레쥬로 해서 그 일곱 다리 일곱 개 다니는 불가사리랑 같이 올라온 호주 남극 해령에는 좀 독특한 그 키와 개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반 저 개가 더 그 심해에 살 만한 개처럼 막 하얗고 털나고 좀 돌연변이 같기도 하고 비주얼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더 신기해요. 왠지 남극하고 어울리는. 아, 얘도 심해에서 발견된 거예요. 걔도. 네. 근데 남극이 심해. 아니다 이거는. 얘도 남극권에서. 애도 남극이에요? 네, 근데 다른 지역인 거죠. 다른 지역 남극. 아. 이제 이런 이 옆에는 털이 많은 개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발견한, 다른 지역에서 발견한 그런 건데, 얘도 그 심해 그 열수 분출구 주변에서 살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 비슷한 키와 개지만 그 지역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 두 개가 되게 닮았는데 전혀 다른데. 예. 그게 지역의 차이라고 해도 저렇게까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적인 뭔가 결정적 네. 요인 같은 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이제 그걸 앞으로 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왜 다를까? 근데 아. 그거 큰 중요한 퍼즐인데 근데 그런 퍼즐을 풀기 위한 자료가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없는 거죠. 아직 짜맞추지 않은 퍼즐이죠. 남극권에 이런 퍼즐들이 많아서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퍼즐 중에 일부 조각을 우리가 채취한 거고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그 퍼즐의 그 모습을 다 봐야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보여드리는 건 단서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그럼 어떤 게 더 맛있을까요?
살이 있을까요? 살이 좀 오심생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뭐 남극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꼭 선생님께서 한번. 이거 멸종 위기종 드시는 거 아니에요? 멸종 그건 이제 우리가 퍼즐을 맞춰나가면서 먹으면 되나 안 되는가를. 막상 드시라면 안 드실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뭐 그 유독한 것이 있을까 두려워가지고 아, 먹어보지 않은 거를. 시대해볼 수 있으시겠어요? 케첩 뿌리면 먹을 수 있을걸요? 케첩보다 케첩 뿌리면 웬만한 다 맛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이제 심해를 살펴봤죠. 살펴봤는데 이제 남극 육지의 모습은 어떨까? 아~ 그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극지연구소에서 직접 포착한 육지 생명체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제 남극 생태계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와, 뭐야? 저기요. 이게 그 아델리 펭귄이라는 펭귄입니다. 펭귄도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살지만 군락을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남극에 갔다 오면 펭귄이 우글우글한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끼! 펭귄 거죠! 이놈아 진짜! 어머 너무 개... 뭐야? 펭귄은 자기 인생의 80% 이상은 바닷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아 사실 그런가요? 오래서 오래 있구나. 수영도 잘하네요. 아 어머 너무 예쁘다. 아델리 펭귄. 아 탈출하는 게 많이 해. 펭귄이 새죠? 네, 그 펭귄이라는 건 이제 조류고 기본적으로 조류. 그 철새니까 철새는 꼭 한 지역에 머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동하는 건데 펭귄이 계속 남극에 이제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보통들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펭귄이 철새라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걔가 샌 것도 까먹고 있었는데 그러네, 진짜. 그게 철새라니고 철새라니. 그렇죠, 철새죠 정확하게. 철새여서 남극에 사는 펭귄들은 남극 여름에만 와서 이제 있는데 그 여름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먹이 먹으려고. 뭐 먹이는 먹어야 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다 새끼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극 환경이 우리는 그 추운데 펭귄이 거기 있을까 하지만 그 펭귄들한테는 남극의 혹독한 환경이 새끼를 낳고 기르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 이유는 그 새끼는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잡아먹을 수 있는 무서운 포식자들이 있으면 어렵잖아요. 근데 남극은 혹독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 무서운 포식자들이 올 수 없으니까 펭귄들이 거기서 이제 새끼를 안전하게 낳고 기를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생펭귄의 새끼를 훔쳐 먹으려는 뭐 도둑갈매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초수의 희생만을 하고 자기 그 종족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와서 새끼를 낳고 기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델리 펭귄이라는 펭귄은 4월 25일이 되면 이제 다 새끼를 낳고 기르고 바다 다시 떠나거든요. 그래서 4월 25일을 이제 펭귄데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날들을 이제 사람들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 날이 지켜서 딱 나와요? 꼭 그날 아니야. 그 부근에 이제 떠나니까 이제 펭귄데이가 4월 25일. 2주 뒤. 우리나라에도 네. 있어요? 달력에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펭귄을 연구하시는 과학자들이 이제 이날은 이제 펭귄들이 위기에 있고 한데 이날만이라도 펭귄을 좀 기억하자 이런 차원에서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5일 펭귄데이. 사실 남극한 펭귄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제 펭귄 못지않게 인기가 많은 게 이제 외대 물범인데. 저런 물범들을 추적하는 거는 사실 남극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 한 마리만 관찰해서는 그 전체적인 걸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드론을 띄워가지고 좀 관찰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쟤들이 열을 내니까 여러 화상 카메라 이런 거 해가지고 쟤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런 것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와 이거 바다 바닷거리냐 뭐야? 낙점 잡은 건가? 어머 새끼 났어. 진짜 귀엽다. 아이고. 어머나. 아이 지금 들어. 뭔가 이모티콘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외모예요. 남극에서 월동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한 4년 이상 정도 계속 관찰해가지고 이 외대 무범들이 어떻게 그 남극의 새끼를 낳고 기르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서 관찰해서 발표를 했고요. 새끼를 낳고 나서 한 19일에서 한 20일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이 물범들이 수영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안아주네 이렇게 안아줘. 너무 예쁘다. 와 신기하다.
그 외달 물범이 이제 제가 남극에 가서 펭귄이 아니고 처음 만났던 그 남극 생명이고요. 너무 순해가지고 가까이 가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정말 너무나 한가하게 이제 굴러다니고 있는 생물인데 이 생물이 그 새끼를 낳고 이제 키우는 모습을 계속 영상을 통해 봤잖아요. 네. 가장 그 고위도 70도 이상까지 그 자기 새끼를 낳고 기르는 생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물범이 너무 귀엽기는 한데 이걸 왜 연구하시는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물범이라는 게 그 개체수가 느는지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를 잘 연구하면은 남극 환경을 변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중요성 때문에 이제 물범을 이제 연구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물범 영상도 보고 펭귄 영상도 봤지만 그 남극이 어떻게 보면 이 생물들에 대해 그 새끼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좋은 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펭귄하고 물범의 안식처가 현재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군요. 아, 온난화. 점점 봄, 여름이 짧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네이처지에는 남극 얼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이 암울한 전망을 담은 논문이 실리기도 했는데 지구 전역에서 녹아내린 얼음의 양이 28조 톤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 이게 심각하네요. 네. 그 영상에 보셔서 아시듯이 매년 그 1940억 톤 정도 되는 빙하가 계속 그 사라지고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매년이요? 그렇죠. 국립기상과학원의 그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40년에는 그 여름철에 북극 빙하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40년이요? 예. 20년도 안 남았네. 멀지 않은 미래 같아 보이죠? 와. 아마 그 지금의 고등학생들이 30대 후반이 될쯤 되면은 인류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을 만큼 지구 생태계는 크게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심각하다. 남극의 어떤 그 위기라든지 생태 위기하면은 그 온난화라든지 빙하가 온건한 생각을 하시잖아요. 요즘 네. 크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어머님들한테 인기 최고인데요. 그리고 살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들 많이 광고하더라고요. 말씀하셨듯이 그 굉장히 뭐 홈쇼핑에서도 열풍이 불고 있고 뭐 인지질이 분명히 함유가 돼 있고 뭐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다고 이제 해서 인기가 많은데 크릴 걸 보시면은 그 몸 길이가 6cm 정도 되는 동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 새우가 아니에요? 새우랑은 전혀 다른 종이고요. 이 크릴이 이제 굉장히 얘는 번식력이 아주 왕성한 생물이거든요. 펭귄이 먹는 가장 주된 먹이가 이 크릴이거든요. 네, 마치 이제 남극권의 생태계에 마치 그 쌀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쌀이 없으면 살 수도 없듯이 그 펭귄들이 결국은 그 남극에 사는 이유가 이런 크릴 같은 먹이도 있고 남극은 이제 혹독한 환경이지만 거기서 의외로 새끼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이 있는데 이 먹이가 사라지면은 굉장히 이제 그 쌀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크릴을 그 어류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크릴이라는 사슬을 중심에 놓고 이제 남극 생태 향상이 돼 있는데 만약 크릴이 그 양이 줄어들게 되면 더 이상 이 생물들이 그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죠. 최근에 극정구소 이제 그 연구한 분이 외달 물범이 펭귄을 잡아먹는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앉아먹는데 네, 원래는 앉아먹죠. 너무 순해가지고 가까이 가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정말 너무나 한가하게 이제 굴러다니고 있는 생물인데 얼마나 배가 오죽하면 그렇죠. 먹었을까? 그럴 수도 있다. 시비가 붙었을 수도 있어. 시비가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펭귄이 와서 부딪혀가지고 그쪽에서 이쪽을 막 박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껴들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8대2냐? 네, 8대2냐? 3대 보호 부르자 하다가 깡! 깡! 깨물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크릴들이 이제 개체수가 많이 줄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럼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70년대 이후로 거의 80%까지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와, 그럼 진짜 많이 줄었네. 무섭다. 없어지겠네, 이제. 그 남극 생명체들이 이제 그 잘 사이좋게 잘 살고 있는데 이 남극 생명체들 먹이를 앗아가는 이제 중요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누가 뺏는 거예요? 아, 여기도 또 역시 인간. 남극의 생명체들을 이제 앗아가는 경쟁자는 바로 인간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저 마지막에 저 알약 같은 건 뭐였나요? 크릴로 만들었나 보죠. 크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저걸 뭐 쓰고 있군요? 아니요, 쓰고 있어요. 봤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제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맛있었으면 예. 유민상 씨 많이 드셨을걸요? 그럼 알았지 벌써 내가. 우리가 펭귄을 귀엽다고 하면서 근데 펭귄의 먹이를 뺏어가지고 뭐 그런 영양제를 만들고 있다고도 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펭귄들한테 양보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뭐 그게 사실 그 효과도 명확하게 검증된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주변에 먹을 게 많은데 굳이 꼭 저걸 먹어야지 건강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펭귄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저거 하도 다 그냥 다 뒤뚱뒤뚱 돼갖고 이렇게. 에? 많이 드셨나 봐요. 나도 말하고 나서 아차 싶어요. 내가 먹은 것처럼 보이는데? 인간의 남획이 그 기후변화보다 속도가 더 빠르고 심각하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각국이 보고한 여행량은 한국도 3위로서. 어, 우리나라 왜 이렇게 많이 잡아요? 많이 잡았다, 진짜. 우와, 이거 의외의 그래프인데요? 어, 그건 뭐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손에 꼽히게 3위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결과 아닌가요? 그거 뭐 있지? 우리나라가 갑자기 3위에 있어? 크릴이 번식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크릴을 이제 먹어야지 생태 유지되는 거니까 늘 속도가 문제인 거죠. 너무 남획이 문제인 거고 크릴이 살 수 있는 그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최근 식약청에서 판단하기에 크릴 오일들 일부 제품이 그 오일을 추출해야 되는데 그 용매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용매가 이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 이걸 섭취하는 데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이제 과학적인 근거도 별로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먹는 뭐 해조류, 김이라든지 미역 이런 것들이죠. 또 다른 식물들에도 오메가3 같은 개념이 많기 때문에 굳이 생긴밥을 먹지 않아도 그런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릴이 기후변화가 또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후변화 하면 얼음이 녹거나 생각하지만 크릴 같은 이제 이런 생물들의 변화도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먹이사슬만 변하는 게 아니라 크릴이 기후변화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크릴이 일단은 중요한 먹이이기도 하지만 그 현재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증가했기 때문이잖아요.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그 비닐하우스 같이 이제 지구를 이제 따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 이산화탄소를 이제 되게 줄여줘야지 이제 그런 효과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 크릴이 친구성 프로톤을 먹어가지고 그 탄소들을 다시 자기 몸으로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죽어가지고 바다에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탄소를 제거하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근데 한 연구에 따르면은 그 크릴이 이제 제거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그 영국 전체 가정집에서 1년에 방출하는 그 CO2 양 전체를 크릴이 제거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이제 크릴이 이제 그 지구 온난화를 이제 줄여주는 역할은 굉장히 큰 거죠. 바다의 나무네 거의. 진짜 네. 대단하네요. 근데 환경 문제를 많이 좀 해결해 주는 편인 것 같네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자기 몸은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 지구 온난화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능을 하기도 하고. 네. 반성하겠습니다. 정말 슬로건 같은 거 하나 만들죠. 뭐라고? 계속 그렇게 크릴을 먹다간 진짜 크릴 난다. 너무나 좋은 표현 것 같아요. 크릴 난다. 크릴 먹다 우리 크릴 인간들이 난다. 크릴 먹다 크릴 난다. 저는 이런 거 생각해요. 크릴 멈춰. 멈춰. 복습입니다. 복습. 크릴 섭취 멈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이런 내용이 복잡한 내용인데 짤막하게 어떤 구호로 잘 정리했을 때 굉장히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좋은 슬건 개발해 주시면 아마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